자, 오늘 준비된 마지막 사연인데 사연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런 사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또 오늘 사연이 시작부터 제가 좀 수준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드디어 수준의 끝이 온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수준이길래? 롤챔스에 관련된 사연이 왔습니다. 롤챔스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죠. 본인이 게임하신 게 아니라 롤챔스를 보다가 언쟁이 붙었구나.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한테 판결을 해달라고 이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제목, 꼭 그 상황에서 다이브를 했어야 했는가? 다이브 오더가 사전에 있었나? 제보자 김땡땡님. 안녕하세요, 롤판사님들. 저는 롤챔스의 영상으로 문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기는 락스타이거즈와 롱주게이밍의 경기에서 롱주게이밍이 2차 타워에서 다이브를 해서 5대4 한타를 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워낙 락스타이거즈가 앞서던 상황이라 롱주게이밍이 대패하고 맙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근거를 토대로 롱주게이밍 선수들의 다이브는 무리였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 동기 형은 무조건 한타를 여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한타 오더가 갑작스러워서 팀워크가 잘 발휘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동기 형은 사전 오더였다고 주장합니다. 롤판사님들의 세심한 판결로서 서로의 오해를 짓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보면 꼭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흔한 경우에요. 그러니까 뭔가 게임, LOL 경기를 보면서 프로들의 경기를 보면서 저건 저렇게 했어야지. 그렇죠. 아니지, 이렇게 했어야지. 네 말이 맞아. 저건 내가 해도 더 잘하겠다 막 이런 거 막 그런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연에 나올 법한 그런 사연이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롤챔스 영상을 그렇죠. 볼 수밖에 없죠. 저희가 또 직접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시는 분들은 이거 봤던 건데라고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롱주 게이밍과 락스타이거즈의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지금 트리스타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롱주 게이밍이 포탑의 대치 상황. 이 트리스타나를 되게 극적으로 끊었었거든요. 그리고 돈은 망고이드 차이 나니까 여기서 이득을 더 봐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이득을 보자 해서 들어간 거고 이득 대치 상황에서 5대 3 한타. 자, 보겠습니다. 포탑을 좀 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어요. 치다가 가드 궁극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대참사의 시작이죠. 아, 렉사이부터 끊기기 시작하면서 탐캐치는 보지도 않아요. 딜러부터 끊어주면서 한타 대승을 거두는 락스타이거죠. 짧아요, 생각보다. 그렇죠. 교전 자체는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이거를 해설할 때 당신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이거는 포탑을 치는 오더와 들어가는 오더가 약간 갈렸던 것 같다. 아무래도 저희도 어떻게 보면 사연 보내주신 분하고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해설을 하는 입장이라 그래도 이 선수들이 뭐 사전에 오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 없거든요. 모르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아, 뭘 준비했습니까? 기가 막힌 선수들의 은밀한 토크를 준비했어요. 덤보샷스? 예. 갔나? 예. 그런 느낌으로 갔나 안 갔나 이 상황을 그렇죠. 직접 선수들이 하는 그 영상을 실황 영상 와 이런 거 보기 힘든데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보면 궁금증이 좀 많이 해결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럼 100% 해결이죠 그러면 그렇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미니 오프 더 레코드 느낌이죠 나 이거 저거 룰루랑 들교환 해봐도 되냐? 네 이거 이거 30초 안에 한타 열어봐 그냥 바둑으로 나 여기서 각본다 여기서 각본다 야 진선아 이거 그냥 열어 한타 네 각본 우리 각본 15초 아니면 타워랑 같이 열리던가 바꿈. 너 알아서 해. 막을 때 한다 이거. 타워부터. 타워부터. 쳐봐 쳐봐 타워 쳐봐. 일단 타워 쳐봐. 아빠. 벨든. 애들 15초. 열어 돼. 지금 쓸게. 여기 드런들 봐. 자 타워부터 깨고 타워부터 깨고. 드런들. 빠지면서. 타워부터 깨고. 피오라. 너무 센데. 아 4대 5인데 너무 힘드네. 피오라 룰루라 죽지도 않는다. 억제가 안 되네. 자, 일단 음성을 듣고 나니 명확해졌어요. 명확해졌죠. 네, 이거는 사실은 갑작스러운 한타가 아니라 4대5 상황을 노리고 들어간 정말 준비된 한타가 맞았다. 예, 어느 정도 사전 협의는 돼 있었죠. 네. 그 과정에서 근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아무래도 선수들 얘기에서도 보였죠. 포탑을 치라는 얘기가 있었고 근데 일단 또 한타는 한타대로 열렸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한번 살짝 분석해보면 옛날 저는 한타학개론 생각나는데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4대5긴 한데 그리고 잘 큰 트리스타나 끄는 건 맞지만 그렇죠 그 트리스타나 끊는 과정에서 지금 블루팀도 아무 손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뭐 빅토르 지금 군도 없고요 그리고 성장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무리해서 싸우면 4대5도 지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포탑을 먼저 쭉쭉 이렇게 치는 거 좋아요. 포탑을 치는 거 좋은데, 이걸 일단 잘못 열었어요. 이거를 잘못 열었다. 한타를 잘못 연과 동시에 하나 미스가 더 있었습니다. 뭐죠? 코코가 레이저를 긁으면서 어그로를 먹어요. 아, 포탑을 맞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창 맞고 그 포탑한테 계속 맞고 이거 두 개. 그러면서 살짝 발생했네. 딜로스가 딜로스도 발생하고 체력도 이미 깎인 상태로 시작. 게다가 그 연 것과 동시에 포탑을 깨는 콜과 앞으로 진입하는 콜이 갈려서 루시안 혼자 포탑을 치고 있어요. 이것도 안 깨진 거야. 엄청 안 깨졌어. 아, 그러네요. 그래서 루시안 딜로스, 빅토르 딜로스 앞에 들어간 애들은 들어간 애 탱커대로 아무것도 못 해요. 사실은 상대하는 락스타이거즈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탱커만 잡으면 되는 상황.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자기들 피해 하나도 안 입고. 롱주 게이밍 입장에서 마음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불리한 상황이고. 그렇죠. 이게 그냥 지나가면 어차피 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했던 것 같은데 그 억지가 너무 급해져서 좀 실수가 나왔던 것 같죠. 그럼 본인이라면 이럴 때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포탑부터 깼습니다. 포탑부터 깨고? 깨고 이니시. 그러니까 깨진과 동시에 이니시를 걸어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는 안 깨고 이니시를 걸었던 게 패착 아니었나. 결국 빅토르가 포탑에 맞으면서 약간의 딜로스가 그것도 발생을 너무 했고. 미드 입장에서 코코 입장에서 좀 급했죠. 본인이 어그로를 끌면 안 되거든요. 탱커가 먼저 진입하고 바드가 먼저 궁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말하면 락스가 정말 잘 대처를 했고 지금 요즘 뭐 락스 타이거즈 기세는 엄청 나죠. 아, 롱주도 나쁘진 않아요 요즘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뭐 로이챔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분의 결국 핵심은 뭐 저희가 풀어드린 것 같죠? 이거는 이분의 궁금증. 동기 형의 말이 맞았다. 사전 오더가 있었다. 한자를 여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동기 형이 더 티어가 높네요 보니까. 예. 한타를 열어야 됐었던 거는 분명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타를 안 열자니 게임은 지거든. 여는 방식이? 예, 방식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예.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연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 사연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롤챔스니까 뭐 챌린저 주나요? 아,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연의 어쨌든 이 사연으로 인해서 저희가 롤챔스 경기를 한 번 더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음성도 듣게 되고 오프 더 레코드를 좀 좋은 시간이었죠. 네.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기 형과 본인이 틀렸잖아요. 동기 형이 맞았고. 그렇죠. 본인은 게다가 이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꿀을 섭취하신 거예요. 사연을 보낼 때 그냥 그러네? 보낼 때 그냥 이 경기 이렇게 내용 말씀해 주시고 그냥 그 장면 딱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네. 보통 다른 분들은 본인들이 영상을 다 갖고 오시는데 심지어 막 음악도 넣고 그런 사람 있는데 갑자기 그런 것도 하면 갑자기 괘씸을 뭐 괘씸까지는 아니고 또 말을 그렇게 하세요. 농담한 거죠.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연 등급 한번 매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매겨주시죠. 아, 제가요? 예, 매겨주시죠. 아, 부담스러워요. 아니, 저는 롤챔스 또 제가 해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공정성이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약간. 저는 7번 드리겠습니다. 왜요? 이게 최근 트렌드에 맞아야 되거든요. 예. 최근 그 라이어 정책 트렌드가 뭐냐면 자신의 티어보다 배치를 봤을 때 좀 더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맞게 LCK 어떤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낮게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도 아니고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일리가 굉장히 더 설득력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런 영상을 뭐 되게 높게 주고 이러면 다 롤챔스 영상만 보내시겠죠. 그럼 또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골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아, 골드, 실버. 네. 그렇습니다. 실버입니다. 근데 실버도 내 사연 아니고 상품권 받는 거 좋은 거죠. 아, 좋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마지막 사연에 등은 저희가 실버로 매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CX5!